동명사 워크북 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쓰임 1. 주어 보호입니다. 먼저 정리해보면 자전거 타다 Ride bike. 친구 사귀다 Make a friend. Make a friend입니까? Make friends. 그렇죠. Make friends죠. Make friends를 가지고 친구 사귀는 친구 사귀는데 친구 사귀는 것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 Making friends는 중요하다. Is important. 이렇게 쓴다. 그래서 주어에서 조심해야 될 건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게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이고 보호는 뭐가 뭐 될 때 것이다 될 때. 보호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했습니다. 뭐 is very difficult.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 이건? Understanding your children is very difficult. 뭐 뜻은 뭐예요? 내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죠. Understanding your children은 is very difficult하다. 너의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Children은 데이지만 understanding your children은 it이라는 거 그거 주의해라 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his hobby 가볼까요? His hobby is reading comic books. 그래서 그의 취미는 만화책을 읽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얘는 보호로 사용됐고 1번은 주어로 사용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is very important 하네요. 완성시켜볼까요? 그렇죠. Choosing the right leader 하면 되겠죠. Choosing the right leader is very important의 뜻은 뭐예요?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Choosing the right leader is very important. 올바른 제대로 된 리더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겪어봤고요. 미국도 겪어봤죠. Choosing the right leader is very important. 다음 칼질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은 세트를 줄이는 방법은 뭐다? 매일 달리기 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 완성하면 Weight loss weight is running every day. Is running every 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to lose weight 넷중 뭐예요? to weight, the way to lose weight 넷중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계속해서 자전거 타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됐다? Riding a bike is good for your health 하면 되겠죠. Riding a bike is good for your health 하면 되겠죠. 주어로 사용되었네요. 오케이. 그럼 돌아가서 The way to lose weight is running every day. So to lose weight은 넷 중에 뭐예요? 형사상용법. 그렇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살뺄 방법.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뭐 가장 대표적인 건 way to do, time to do 이런 겁니다. 뭐뭐 할 방법, 뭐뭐 할 시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포커스 14 동명사의 목적어 아 쓰임 중에 이번엔 목적어입니다. 오케이. 뭐 여기서는 like 쪽이냐 want 쪽이냐 뭐 아니면 enjoy 쪽이냐 뭐 try 쪽이냐 이런 것들이고요. 뭐 목적어로 쓰인 것은 동사의 목적어도 있고요. 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또 뭐의 목적어도 있나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동사의 목적어는 동사가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인지 뭐 이런 것들 녀석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뭐 want 쪽이라면 뭐 want to do 또 뭐가 있나요? hope to do 그 다음에 뭐? decide to do 뭐? wish to do 또 plan to do need to do learn to do fail to do
agree to do. Agree to do. 안녕하세요. Expect to do. Promise to do. 이런 것들.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쭉 모아놔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인조이 쪽은 좀 이따 해보죠 뭐. 오케이,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She didn't give up try to solve the puzzle. 그녀가 뭐 하지 않았답니까? 포기하지 않았대죠. 무엇을 그 퍼즐 해결하는 것을 애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네요. 됐습니까? try의 뜻은 둘 중에 뭐예요? 노력하다. 뭘 보고 알아요? To 뒤에 to solve가 목적으로 왔으니까 try의 뜻은 노력하다, 애쓰다죠. 시험삼아 해보다. 그녀는 퍼즐 해결하는 것을 애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렇네요. 그녀는 solve the puzzle 하는 것을 try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쨌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Try를 trying. Try를 trying으로. 왜 그래야 되죠? Give up의 목적으로가. 그렇죠. Give up은 누구처럼?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뭐뭐 그러니까 뭐 그것을 포기하다 할 때는 뭐 give it up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거 포기 안 했어. She didn't give it up. 됐습니까? 아 예. 아유 오늘부터 올리려고 하셨네. 예 감사합니다. 예. She didn't give it up. 그거 포기 안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그녀는 그 시험을 포기하지 않았다. Didn't give up the test. 이렇게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Give up은 그냥 명사만을 목적으로. She didn't give up the test. She didn't give it up. 그런데 동사가 오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 와야 된다? Doing의 형태로 와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녀석들 뒤에 계속해서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와야 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She didn't give up the test라든지 She didn't give it up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사가 오고 싶다면 적절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e is interested in to watch the stars. 그녀가 뭐 한답니까? 그녀가 관심 갖고 있대죠. 뭐에 관심 있대요? 별을 관찰하는 데 관심 있대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뭐로 고쳐야 된다? To 워치를 고쳐야 되고 그 이유는? 전체. 그렇죠. 전치사 in의 목적어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가 오고 싶다면 이런 거지만 그녀가 별에 관심 있다 하고 싶으면 She is interested in stars 이렇게 그냥 명사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뭐 해양 생물에 관심이 있다. She is interested in 뭐 sea lives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냥 명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사가 오고 싶다면 적절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we enjoyed swimming in the river. swims 대신에 swimming을 써야 되겠죠. MMING M 두 번 쓰는 건 뭐 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우리는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겼다. 마찬가지 뭐 we enjoyed it 또는 뭐 enjoyed the cake 이런 식으로 그냥 명사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케이크 즐겼다. We enjoy the cake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동사가 오고 싶다면 이런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m sorry for being late. 그렇죠. I'm sorry for 한 다음에 being late. 이런 거 학교 서술형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뭐 I'm sorry for being late 한다든지 어쨌든 be 동사를 being late 해야 되는 건 전치사 for의 목적으로서 늦는 것이라는 녀석이 와야 되기 때문에 I'm sorry for late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이 틀리는데 I'm sorry for late 해서 틀린 애들 I'm sorry for being late 해서 틀린 애들 됐습니까? 뭐 어떤 애들은 뭐 I'm sorry for late-ing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 이런 건 없어요. 형용사에 어떻게 ing 붙일래요? I'm sorry for being late. 이 서술형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파티에 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대요. 누가? 그들은 무엇에 대해? 파티를 여는 것에 대해 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They are talking about having a
having a party. 그렇죠. They are talking about having a party.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talking about it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번 길어봤자 그것에 대해서 they are talking about it.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1번, 2번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서 동명사가 오는 경우죠. 맞습니까? 자, talking 할 때 ing 또 보이는데 이거는 분사죠, 분사. 얘는 동명사가 아니다. 하지만 뒤에 나온 having은 동명사라는 거. 여러분들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 구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시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anks for showing me the way to city hall. 오케이. 뭐라고요? Thanks for showing me the way to city hall. 오케이. Thank you for, thanks for 입니다. 엉뚱한 다른 거 쓰지 마시고요. Thanks for 입니다. Thanks for. Thanks for coming.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s for inviting me.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엉뚱한 전치사 쓰면 안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Thanks 뒤에 고마워 하는 이유를 붙이고 싶으면 전치사 뭐? For. Okay. Thanks for showing me the way to the city hall. 됐습니까? Okay. Thanks for it. 그것 때문에 고맙다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1, 2, 3 전부 다 전치사의 목적어네요. 이거는 모두 다 전치사의 목적어였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15는 제목이 동명사나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러니까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거나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거. 아까 투두는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ing, enjoy하고 또 enjoy하고 avoid imagine finish. 이 교실에 한 명밖에 없나? finish. 어? keep. 그렇지. keep. give up. give up 나왔고, 그 다음에 put up 나왔고. 또. deny. deny 나왔으면 deny 반대말. 그렇지. admit. stop. 이 교실에 여학생들 밖에 없나? stop. Stop. 그렇지. 오, 좋았어. Stop. 이 교실에 규현이 없나? Practice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만날까 말까. 아 어쩌지? 고민하는 거. 응. Consider doing, practice doing, stop doing, deny doing, admit doing, put up 미루다 했습니다. Give up doing, keep doing, finish doing, imagine doing, avoid doing, enjoy doing. Doing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녀석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입에서 잘 안 나오는 거 몇 가지 얘기하면 뭐 imagine 잘 안 나오네요. Avoid, deny, admit. 각각 전문가들이 있네요. 디나이 전문가, 어드맷 전문가 섞으세요. 네. 맞습니까? 아무것도 전문가 아닌 사람 보이고요. 모르겠다. 애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난 무너서 갈랜다. 스탑도 조심하라면서 했었습니다. 스탑은 doing, 목적으로서는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됐습니까? 이건 또 뭐야? 우리 주님께서 뭔가 또 파셨다고 기분 좋아하시네. 아, 주님은 농장 주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제가 투잡을 하거든요. 네. 제가 마당새도 하거든요. 주말에 마당새가 우리 농장 주님 따라서 이렇게 탁, 주말 딱 때문에 이렇게 목걸이 딱 해주세요. 자, 가자! 그리고 가면 예 알겠습니다. 여기 마당 쓰라.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요즘 한 가지 일 가지고 못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규현이 너 뭐 할래? 뭐 할래? 두 가지 생각해봐. 뭐 할래? 한 가지 생각하기 바빠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네. 근데 이제 뭐 투잡을 하는데 영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전에 얘기한 적 없나? 뭐 되게 돈 많이 드는 장비를 선생님이 영어로 이렇게 막 검색해가지고 싸게 만들었다고.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농장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데 해외 직구해. 해외 직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검색해가지고 계속 했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네. 뭐 때 때문에 얘기했는 때문에 얘기했죠. 뭔지 모르겠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했더니 뭐 약간 뻔해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어예요? 무슨 어 하고 있어? 목적어. 목적어니까 전부 뭐 아니면 뭐 동사 아니면 전치사 뒤에 와 있죠. 전부 다 동사, 동사, 동사가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은 어떻게 완성하면 되겠다? 준비됐죠? 가볼까요? 네. I do not wish to be silent anymore. I do not wish to be silent anymore. 자, 이것도 진짜 소수형 문제 많이 나와요. 아까 전에 I'm sorry for being late 해야 되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I do not wish to be silent. 이것도 시험 문제. be를 어떻게든 써서 형태를 뭐 being이냐 to be가 돼야 되냐 이런 것들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옵니다. silent 뜻이 뭐기 때문에 이런 일입니까? silent 조용한. 그렇죠, 조용한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anymore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 not anymore 할 때 anymore의 뜻은 뭐다? 더 이상이라 했죠. 그럼 I do not wish to be silent anymore의 뜻은? 난 더 이상 닥치고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난 더 이상 조용히 안 있겠다. 됐습니까? 네. 난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겠다. 너의 비리를 다 까발리겠다. 됐습니까? I do not wish to be silent anymore. 됐습니까? 나 더 이상 조용히 안 있을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 I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 어떤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일단 해석이 뭡니까? 나는 상상할 수 없었다. 너를 여기서 만나는 것을. 그렇죠.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때. 그렇죠. 친구를 아는 사람을 예상치 못한 장소에 만났을 때 I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 너 여기서 볼 줄 몰랐어. 상상도 못했대. 야, 널 여기서 볼 줄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상황에 쓸만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뭐 달나라 갔는데 그래서 토끼를 만났어. 그래서 I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 라고 토끼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널 여기서 만날 줄 상상도 못했대. 진짜 있네. 막.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 you plan to open a new shop? 그렇죠. Do you plan to open a new shop? 뜻은 너는 새 가게 오픈하기를 계획하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wish to 두고요, plan to 두고요, 그 다음에 imagine doing 이라는 거. imagine은 enjoy 쪽이고 wish나 plan은 want 쪽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to be silent. I do not wish to be silent. 이거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어떨 때 be 동사를 사용해야 되고 그 형태가 올바른 형태가 뭔지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초록색 칠할 거? 초록색 칠할 거는 인조이 뭐 할까? 초록색 할까? 파란색? 호프? 초록색. 호프? 호프? 인데? 마인드가 보이니까 마인드 이 색깔 아니네. 원트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네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She enjoys hiking on weekends. 하이킹 할 때 이 빼고 ing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hopes to live in peace. 됐습니까? He hopes to live in peace. 그 다음에 I hope you don't mind waiting. 그 다음에 they want to keep studying Korean history. They want to keep studying Korean history. 그럼 몇 개 또 더 칠해볼까? 더 칠할 거 있나요? 아니요. 오케이, 하나 더 칠하고 싶은데. Keep. 그렇죠? They want to keep studying Korean histor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그녀가 뭐 한다?
즐기죠. 그렇죠. 언제마다 뭐 하는 것을 주말마다 하는 것을 그렇죠. 그녀는 주말마다 등산하는 것을 즐긴다. 됐습니까? 네. Enjoy는 ing만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she enjoy on weekends? 그녀는 주말마다 무엇을 즐기니 말죠. What does she enjoy on weekends? On weekends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1학년 때 많이 했죠. 뭐였더라? How often? 아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말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 every weekend. Every weekend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She enjoys hiking every week. Every 뒤에는 무슨 명사? 단수명사. 밖에 안 되죠. Every weekend. 뭐 까먹으셨나요, 그새? She enjoys hiking. 뭐 까먹었더라도 뭐 다 지금 보고 기억하면 되죠. Every weekend on weekends. 주말마다 hiking 가는 등산 가는 것을 즐긴다. 그 다음에 he hopes to live in peace. 그가 뭐 한다? 그가 생각한다. 무엇을? 평화 속에서 사는 것을. 오케이. 그러면 in peac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게? in peace.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peace. peacefull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피스풀리 뜻이 뭐길래 바꿨을 수 있어요? 평화롭게. 평화롭게니까. 됐습니까? He hopes to live peacefully. 그는 평화롭게 살기를 희망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n 명사는 형용사나 또는 부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in 플러스 명사 뭐 여러분도 본 적이 있는데 a woman of great beauty. 그렇죠. A woman of great beauty가 같은 표현이 뭐였습니까? A greatly beautiful woman 하고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of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부사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 hope you don't mind waiting. 이거 뭐 일단 해석은 뭐 내가 뭐 한다? 나는 희망한다. 무엇을 희망한다? 네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그렇죠. 나는 당신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네. hope 뒤에는 you 앞에는 대시 생략됐죠. 뭐 하는데? 저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대시 생략됐죠. I hope you don't mind waiting. 오케이. 그래서 나는 당신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은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뭐 할 때? 부탁할 때, 요청할 때 쓴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아유 기다리시게 됐는데 싫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패턴처럼 많이 써요. I hope you don't mind. 이런 식으로. I hope you don't mind. 됐습니까? 오케이. 뭐 차가운 음식, 뭐 음식 지금 뭐 음식이 차가운데 좀 뭐 참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you don't mind eating cold food.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해야 되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 때 쓰는 그런 상황에 쓰는 겁니다. I hope you don't mind. I hope you don't mi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ay one 그들이 뭐 한다? 그들이 원한다. To keep studying Korean history.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거 계속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한국 역사 계속 공부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keep도 뭐 지금 want의 목적으로는 to keep이 왔는데 keep은 목적으로서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해서 뭐뭐 하기를 원한다 하려니까 want to keep doing 이 형태가 되는 거죠. want to keep doing 계속 뭐 하고 싶다라는 패턴은 want to keep do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추신 부분 어법상 뭔가 잘못됐으니까 고쳐 써라. 그래서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give up 맞아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give up은 누구처럼? 그래서 go on a diet가 아니고 뭐다? going on a diet.
I need to give up going on a diet. I need to give up going on a diet를 뭔 소리예요?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다이어트 계속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 난 다이어트 중단해야만 한다. Need to do 뭐 할 때 쓰는 거야? Need to do. Need to do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어요? Have to. Have to. Must 하고 갖다 했죠. 네. I must give up going on a diet. I have to give up going on a diet. Need to do는 의무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have to do, need to do, must do 등으로 바꿨을 수 있다. I must give up going on a di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promised 니까 she promised to me a tie. 오케이. 그녀가 뭐 했다? 그녀가 약속했다. 무엇을? 제시간에 있는 것을. 제시간에 올 것이라 있는 것을. 비동사가 오다란 뜻 두세죠. 네. 저 집에 왔어요. I am home 이렇게 할 때 비동사 am의 뜻이 오다란 뜻으로 쓰인 거죠. I am home 할 때. She promised to be on time. 그녀는 제 시간에 올 거라고 약속했다. 됐습니까? Promi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Want처럼 to do만 목적으로 가지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decided to take a taxi home. 그래서 그가 뭐 했답니까? 결정했다. 오케이. 그래서 take의 형태는 to take a taxi home. He decided to take a taxi home. 됐습니까? 그럼 he decided to take a taxi home의 뜻은 그는 집에 택시 타고 오는 것을. 그는 택시 타고 집에 가기로 결정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ake a taxi home은 택시 타고 집에 가답니다. home은 부사로 사용됐죠. go home이에요? go to home이에요? go home. go home 할 때 home이 부사로 사용된 home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집이 아니고 무슨 뜻으로 사용됐다? 집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고 가볼까요? 완성시켜볼까요? You'd better practice riding your bike. Practice는 누구처럼? 공주처럼. 그렇죠. ing만은 목적으로 하고 You'd better practice riding your bike. 해석이 뭐죠? 너는 연습하는 것이 그렇죠. Had better 무슨 뜻이라 했어요? Had better 뭐뭐하는 편이 더 낫겠다. 우리 이 이어지는 파트가 조동사 파트에서 했습니다. Had better do 하면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뜻의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Had better 시전 문제 많이 나온 거 Had better to do나 이런 거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안 하는 편이 연습하는 편이 낫다는 You'd better practice니까 연습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뭐예요? You'd better not practice입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입니다. Had better 동사 원형, had better not 동사,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하는 편이 낫다, had better do. 안 하는 편이 낫다, had better not do. 뭐 어떤 경우에도 to do는 쓰면 안 됩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다 익혔습니까?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하는 편이 낫다, 안 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인데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은 뭐다? 명령. 약간 윗사람이. 그렇죠. 윗사람한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협박성 충고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너 숙제하는 편이 더 나을 텐데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너 카톡 나한테 보내는 편이 더 나을 텐데 뭐 이런 거. 이번 주말에 나를 보고 싶지 않다면 If you don't want to see me this weekend, you had better hand in your homework. 오케이? Before Wednesday. 수요일. Got it? 됐습니까? 뭐 맨날 다 했다고 말만 하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수요일 밤에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알텐데. 난 계속해서 그래 그것을 다시 시도하기를 원했대요. 누가?
그는 무엇을? 그것을 다시 시도하기를 뭐 했다? 원했다. 그는 그것을 원했다 이거죠? 그래서 네. 시제는? 과거. 과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걸 피했대요. 누가? 그녀가 네. 무엇을? 상자 안에 들어가 보는 것을 뭐 했다? 피했다. 시제는? 과거죠. 뭐뭐 하기를 피했다. 그러니까 상자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것. 네, 그 뭘 했다? 그것을 뭘 전부 다 그것을 뭐 했다? 그것을 뭐 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뭐 덩어리란 말이에요 지금? 명사 덩어리고 무슨 어 하고 있다? 동사의 목적어 하고 있죠. 넘겨서 3번 그들은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멈췄대요. 그들이 뭐 했다? 그들이 무엇을 여행에 대해 얘기한 것을 뭐 했다? 멈추었다. 시제는? 과거. 또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이 그것을 멈추었다 이거죠. 그것을 멈추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그 빨간 차를 사는 것을 그렇죠. 그거 그 빨간 차 사는 것 그것을 뭐 했다? 동의했다. 시제는? 과거. 다 과거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e wanted to try it again. 그렇죠. He wanted to try it again. He want 쓴 사람은 이제 셀프 딱밤 좀 때려라 이제. want가 어딨어? He want가 want라면 또 몰라. 그치 규현아? 그 사람 없겠지 교실에는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anted to try it again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2번 가볼까요? She avoided looking into the box. 그렇죠. She avoided A-B-O-I-D-E-D. 그 다음에 선생님 seeing 안됩니까? seeing 어색한데? 뭐, 틀렸다고까지 못하겠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건 looking into the box입니다. She avoided looking into the box. watching 안됩니까 선생님? 걔들은 목적어가 있는 게 자연스러워. see a movie, watch a movie. 그래서 avoid는 enjoy처럼 동명사는 저 what는 뭐 to죠. 오케이 계속해서 3번 day. They stopped talking about the trip. 뭐 p 두 번 써야 되죠. talking about the trip. TALKING.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멈추었니? 라는 질문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은 what did they stop이죠. What did they stop? They stopped talking about the trip. 그래서 여기에 to talk가 오면 해석이 달라지죠. They stopped to talk about the trip은 그들이 뭐 했다? 그들이 멈추었다. To talk about the trip. 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 그렇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동하다 멈췄던 뭐를 나타내는? 이유를 의도를 나타내 무슨 용법? 부사용법이다. 그래서 try처럼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stop은 목적어가 아니고 뭐로서 왔다? 부사로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to도가 왔을 때는 지금은 it이지만 오케이 계속해서 she가 뭐 했다? she가 agreed 했다. 무엇을? to buy the red car.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agree는 to do, want도 to do인데 avoid하고 그 다음에 stop은 doing을 목적으로 목적어일 때는 doing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16은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하고 뭐 like 쪽과 그 다음에 try 쪽인 거죠. 됐습니까? 왜 둘러다니냐? like는 to do가 오던 doing이 오던 의미 변화가 없이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 했고요. try to do는 뜻이 달라지죠. try doing의 경우하고. 그래서 이렇게 like 쪽인 애들 한번 정리해 줘야 되겠죠? like 나왔으니까 비슷한 뜻인 love. love고 love의 반대말 hate.
hate.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개 됐고 그 다음에 시작하다 start to begin. 그리고 남아 있는 하나 continue. 얘들은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됐습니까? love to do, love doing.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그 다음에 이제 try 족은 뭐 별로 몇 명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랑 뭐가 있다? remember와 forget 있죠. 그래서 remember to do가 무슨 뜻이죠? remember to do.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 remember doing은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forget도 똑같죠. forget to do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있다. forget doing 과거에 했던 일을 있다. 오케이. 그래서 I love playing with my dogs. I love to play with my dogs. 똑같은 뜻이죠. 난 개와 함께 노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She began keeping a diary in English. She began to keep a diary in English. 그냥 영어로 일기 쓰는 것을 시작했다. 자, 얘는 생각해야죠. 오케이. I tried 뭐뭐 but he didn't want to meet me. 그러나 그는 뭐하지 않았다. 나를 만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면 내가 그럼 완성된 문장부터 완성시켜 볼까요? I tried to meet him but he didn't want to meet me. 그렇죠. 왜 얘를 써야 되냐? 자, 여기에 그러나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되려면 여기에 try의 뜻은 뭐가 돼야 돼? 노력하다. 그렇죠. 노력했다, 애썼다죠.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 말이죠.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가 ing가 왜 못 오느냐? 아이고, 미팅이 아니네. 미팅이야. 미팅이라도 안 되는 이유는 나는 시험수마 그를 만나봤다야. 나는 시험수마 만나봤으면 만났어. 얘가 왜가 안 되는 이유? ing가 오면 만나본 거야, 안 만나본 거야? 만나본 거잖아 이거는. 그쵸? I tried meeting him. 나는 시험삼아 그를 만나봤지만 그러나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말이 됩니까? 그래. 그러나 그는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난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어요. 못 만났으면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하여 노력했다 라는 여석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해석이 to meet을 골랐을 때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지만 절대로 뭐가 아니다? 문화가 아니다. 됐습니까? 노력했던 의도 아닙니까가 아니라 했어요.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로 해석해도 됩니다. 네. 하지만 얘가 부사가 아니라는 건 문법적으로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정법으로서 명사정법으로서 Why did you tr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id you try? 무엇을 했었니? 그러니까 왜 했었니? 라고 볼 수도 있어 우리말로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뭐뭐 하기 위하여 적인 용법은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둘 중 뭐가 와야 될지 고민 좀 해야 되겠네요. before leaving의 뜻이 뭐예요? 떠나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 remember 기억하라 그랬는데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라는 거야? 과거에 했던 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야? 앞으로 할 일. 그러면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Remember to turn the light off before leaving. 그렇죠. Remember to do 해야죠. 앞으로 해야 할 일. Remember to do. 상대방에게 뭐 하기? 당부하기. 그렇습니까? 언제 할 일 당부하기? 미래 할 일 당부하기. Before leaving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Before you will leave. 이걸 쓸 수 있겠죠. 그쵸? 대신에 before you will leave 쓸 수 있죠. 뭐가 끄덕끄덕입니까? Before you leave지. 왜 before you will leave가 아니고 왜 before you leave예요? 시간에 접속사 시간과 그렇죠. 시간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해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죠. 미래 시제 쓰면 안 되죠. 네. 네가 나가기 전에 말이죠. 방 나가기 전에 불 거라. 됐습니까?
얘는 쓰면 안 되는 이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Before you leave, 네가 떠나기 전에 불 꺼라. 불 꺼야 되는 거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있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해석 능력이 필요하죠. I remember 뭐 him 뭐 see를 나는 뭐 봐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니면 봤던 걸 기억하고 있다 둘 중 하나네요. At that place last week. At that place 어디에서? 저장소에서. 저장소에서 last week 언제? 지난주에. 그럼 문장 완성시키면 I remember seeing him at that place last week. 그렇죠. 됐습니다. 여기는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지난주에 저기서 그 사람 본 거 기억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remember doing은 누가 날 찾아와서 질문할 때? 그렇죠. 경찰이 나한테 찾아와서 질문할 때. 됐습니까? 아, 그 사람 봤던 기억납니다. 됐습니까? 할 때 많이 쓰겠죠. remember doing은. 있습니까?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나한테 찾아왔고 Do you remember to see him? 이렇게 묻진 않겠죠. Do you remember seeing him? 이렇게 묻겠죠. 네. 그렇죠? 왜 그렇죠? 아저씨? 예. 눈, 전부 눈에 잠이 이렇게 다 깃들어 있어 지금. 그렇죠. 뭔가 좀 선생님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춤이나 출까요, 선생님이? 저 답이 올 것 같아요. 좀 기절하겠죠, 전부 다. 정신 잃고. 우리 영어 선생님 이상하다, 막 이러고. 소위 막 심각한데. 선생님 춤 출까봐. 춤 안 출게 걱정하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그거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할래? 네. 뭐 할래? 아, 뭐 할래? 할래? 알았어. 시작? Mia and I started to learn how to play chess. 그래서 to learn 해도 되고 learning 해도 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미아 내가 뭐 했다 시작했다 배우는 것을 뭘 배우는 거? 체스하는 것을 체스하는 방법을 오케이. 그러면 이제 how to play에 밑줄 긋겠지 그치?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는 표시하겠지?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쳐다봤습니까? 네. Mia and I? 그렇죠? 그러면 how to play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다? How we should 아, 저 started를 안 봤네. 아, how we could play chess 그렇죠. How we could play chess 대신 왔죠. 아, 자, 대신 왔죠가 아니고 대신 쓸 수 있죠. Mia and I started to learn how we could play How we should play chess. 오케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밑줄 긋고 뭐라고 쓸래요? 관접의문. 그렇죠. 관접의문이라고 하죠. 직접 물으면 뭐였는데? How could we play chess? 라고 물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체스 할 수 있을까? How could we play chess? 직접 묻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면 묻는 느낌 드는데 묻는 느낌이 안 들어야 되니까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놨어요. How could we play chess가 How we could play chess가 되는 걸 보고 직접 의문, 간접 의문이라고 하고 의문사 플러스 2는 간접 의문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소개시니까 얘 봤어요? 네. 그러니까 준비됐죠? 네. 가볼까요? You should not forget to call him tomorrow. You should not forget to call him tomorrow. 넌 내일 그에게 전화해야 할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해야 할 일 당부죠. 그래서 뭐 하기? 당부하기. 언제 할 일 당부하기? 미래 할 일 당부하기. 그래서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를 쓴다 했습니다. Don't forget to call him tomorrow. You shouldn't forget to call him tomorrow. 미래 할 일 당부할 때 remember to do, don't forget to do 이런 것들을 쓴다. 꼭 기억하렴 잊지 말아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라게 고쳐라. I stopped mailing a letter on the way home. On the way home이 뭐죠? 집에 가는 길에.
그렇죠.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그러니까 언제? 그렇죠. 왜에 대한 대답이죠. 마치 왜 맞습니까? 네. 집에 가는 도중에. 네. 됐습니까? 네. 언제죠, 이건? 네. 됐습니까? 집에 가는 도중에. 그러면 I stopped 했다. 무엇을입니까? 왜입니까? 왜? 무엇을? 왜? Mailing a letter on the way home. 그러면 내가 멈췄는데 뭘 멈췄대요? 편지 보내는 것을. 내가 편지를 막 보내다가 편지를 그만 보냈대요. 언제? 집에 오는 도중에. 난 집에 오는 도중에 편지를 막 보내는 일을 멈췄다. 편지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았다.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뭐 했다? 멈췄다. 어디 가다 멈췄다? 집에 가다 잠깐 어디 들렀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놈은 멈췄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 와. 그렇죠. 왜 가다 멈췄, 집에 가다 왜 멈췄는데? 그래서 편지 보내기 위하여 하려니까 메일링을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To mail. 그리고 여기는 친절하게 나는 확실하게 알아 라는 뜻으로 To mail a letter 이런 거 써도 되겠죠. In order to mail. 나는 이게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아니고 뭐 무슨 용법이다? 부사용법인 거 나는 확실하게 알아. So as to mail a letter on the way home. I stopped in order to mail a letter. 편지 보내려고. On the way home. 그래서 in order to mail a letter. 어떤 질문에 대한 이 대답 듣고 싶어? In order to mail a lett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stop on the way home? 됐습니까? 집에 가는 도중에 왜 멈추었냐?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wh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In order to mail a letter. 편지 보내려고 멈췄다. 그 다음에 We should remember bringing our lunch to the picnic tomorrow. 우리가 뭐 해야만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 무엇을? 점심 챙겨가 있는 것을. 네. 어디에? 피크닉에. 그렇죠. 우리가 소풍에 점심 챙겨가 그 가야 할 걸 기억해야 된답니까? 갔던 걸 챙겨간 걸 기억해야 된답니까? 가야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 지금 갔던 걸 기억하라고 돼 있죠. 됐습니까? 언제? 내일. 우리가 내일 저 피크닉에 점심 챙겨갔던 거 기억해야 된다는 어색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bring 대신에 To bring. 언제 할 일 기억해야 한다? 미래 할 일 기억해야 그렇죠. 한다. 그렇죠. 미래 할 일 기억이니까 remember to do 써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내일 피크닉에 런치 챙겨가야. 야, 잊지 말고 챙겨래 하는 거. 됐습니까? 좀 이따 챙겨야 된대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doing list야, to do list야. to do list. to do list죠. to do list. to do list가 뭔지 몰라요? 네. 투두 리스트. 아, 리스트 생각했어. 최소한. 투두 리스트야, 투두 리스트. 앱도 앱. 맨날 그쵸? 본 게 없어. 투두 리스트. 저게 뭐야? 투두 리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체크리스트. 아. 저걸 왜 하는 거지? 뭐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죠, 저. 네. 왜? 저걸 해놔야 이제 안 까먹는데. 투두 리스트.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 사야 될 거. 이불 갈아야 되고 치간 치수 사야 되고 내 슬리퍼 사야 되고 스테인리스 타공팬 사야 되고 파이어데이 히스크림. 충전기랑 램프 가방, 영화 챙기고 수건 양말 챙기고 주전자 챙기고 주전자 맨날 안 챙기더라. 이제 없애자. 슬리퍼 챙겨야 되고 이런 게 뭐? 투두 리스트. 그렇죠. 앞으로 내가 챙겨야 될 거. 앞으로 해야 될 거. 그래서 투두 리스트, 투두 리스트. 그니까 소화기랑 에탄올이랑 공기구이 철망은 사놨고 스타트용 고체인류 있고 버너는 나중에 챙겨야 되고 뭐 수트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서 사야 되고 여름은 모스키토 밀크 사야 되는데 뭐 지금 2년째 안 사고 있고 뭐 쇼핑 리스트 자주 집게 사야 되고 7만표 방수제 시멘트 줄눈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은전지 CR2025 사야 되고 와우 너무 많다. 됐습니까? 이런 게 뭐다? 투두 리스트라고. 투두. 언제 할 일 써놓은 거? 미래 할 일 써놓은 거. 됐습니까? 투두 리스트 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11 베스트 투두 리스트 앱스. 뭐 이렇게 해서 뭐 뭐를 추천했나?
뭐 투두이스트가 있고 틱톡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투두가 있고 띵스가 있고 구글 태스크스? 구글 태스크스는 없어요. 킵스일 건데 2000년도구나. 이거 언제적 얘기야? 아 2020년인데? 어? 어 구글에서 구글 태스크스를 내놨어? 구글 태스크스가 투두리스트 앱 중에 하나 됐습니까? 뭐 AM은 거의 다 뭐 이렇게 따따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수 있는 정보가 시간 그 다음에 뭐 몇 번 알림할 건지 몇 분 전에 알림 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이런 것들이 투두리스트 이런 거 다들 쓰는 거 아니야? 아 썼어요. 써요. 그쵸. 애견화면에다 봤다. 귀에 또 눈동자 떨리는데? 동이 처음 봤지 이런 거. 네. 저 이런 거 왜 해? 나 머릿속에 다 기억하면 되지, 그치? 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아, 애들한테 물어보면 된다. 오케이. 아, 그러면 이제 네 친구들이 다 너의 투두리스트구나. 어. 붙들고, 야! 내가 나 뭐 해야 돼? 물어보면 막. 아니에요. 뭘 해야 돼? 몰라, 이 자식아, 왜 몰라? 막 이러면서 막.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I forgot to be in the hospital when I was four. 내가 뭐 했냐면 내가 까먹었는데. 네. 그래서 병원에 있어야 할 걸 까먹은 거야? 있었던 걸 까먹은 거야? 있어야 할 걸 까먹었죠. 나 네.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나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몇 살 때? 네 살 때. 그러면 이거 앞으로 할 일을 잊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to be가 아니고 뭐 해야 되겠다? Being. I forgot being in the hospital when I was born. 난 4살 때 병원에 있었던 거, 입원에 있었던 거 깜빡했어. 됐습니까? 네. 기억하고 있죠? 아니요. 요새는 기억 안 나는데요. 몇 살? 나는 몇 살 때? 4, 5살 때? 뭐 때문에? 폐렴 때문에. 폐렴 때문에? 네. 심하게 알아. 일주일. 입원해 본 적이 있다. 유현이 입원해 본 적 있어? 없다. 눈동자 떴다. 입원해 본 적 있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저희 입원해 본 적 있어?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수술한 적은 있는데 입원한 적은 없어요. 뭐 때문에 수술했는데? 저 눈썹 갱이 그거 갱이 후미가 찔려가지고. 네? 눈썹 이쪽을 후미가 찢어져가지고. 그렇군요. 그래갖고 그때는 꿈인 거밖에 몰라요. 오케이 어쨌든 과거의 일을 깜빡했다니까 이번에는 forget doing 해야 된다는 거. 게다가 뭐 2번하고 3번 문제 서로 비교해보면 하나는 내일이고요 하나는 when I was 4 내가 4살이었을 때로 과거죠. 이거는 과거, 이거는 tomorrow 같은 미래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He forgot lending her money yesterday. 참 좋은 친구죠 he는? 아들 돈 빌려줬다. 그쵸? 너도 나도 희한테 찾아오겠죠? 뭐 해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뭐 때문에 그가 뭐 했습니까? 아, 네, 돈. 잊었죠? 그렇죠. 그녀에게 돈 빌려 준 것을 언제? 어제. 그는 어제 그녀한테 돈 빌려줬던 사실을 깜빡했어. 됐습니까? 되게 착한 친구죠. 너도 나도 희에게 돈 빌리러 찾아가겠죠. 나 돈 좀 빌려줘. 됐습니까? 혹시 뭐 저, 동이 있으면 친구들 자꾸 돈 빌려달라고 그래? 아니요. 안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좀 갑자기 왜 이를 깍물어. 됐습니까? 아니에요. Okay,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뭐 하지 마라. 문 잠궈는 것을 잊지 마라. 언제 잠궈야 되는 거? 미래에 잠궈야 되는 거. 그렇죠.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니까 잊지 말아라. 미래 일이죠. Lock 뭐 하다? 잠그다. 반대말은? 닫다. 그렇죠. 알고 있네. Pack, unpack, lock, unlock. 됐습니까? Slide to? 아 이제 아니구나. 옛날 거지. 옛날 아이폰은 뭐라고 써요? Slide to unlock 이라고 써있죠. Slide to unlock. 우리말로 해석한 뭐예요? 밀어서 잠금 해제. 됐습니까? 이제는 아니죠. 오케이. 아이폰 안 써봐서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try buying things on the internet. 오케이 그래서 어디서 인터넷에서 무엇을 물건들을 사는 것을 노력해라라 시도해봐라요. 시도해봐라. 그렇죠. 인터넷에서 물건 한번 사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Try buying things on the internet. 그래서 try의 뜻이 뭐가 됐다? 시험 시험 삼아 해보다 됐습니까?
뭐 시도해보다 이래도 되죠. 시도하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 한번 사보이소. 됐습니까? 노력하다, 애쓰다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I try to keep my eyes open. 여기 보면 keep a 어떤이죠. 물론 open이 do도 되지만 여기는 어떤이죠. keep a 어떤.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만 따지면 몇 형식이야? 5형식. 됐습니까? keep a 어떤, make a 어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I try to keep my eyes open. 그래서 내가 노력했다야 시험삼아 해봤다야 노력했다. 그렇죠. 내가 막 노력했다, 애썼다, 무엇을 내 눈 뜨고 있으려고 눈 뜨고 있으려고 애썼다. 그렇죠? 무슨 수업 시간에? 과학 시간. 영어 수업 시간에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영어 수업 시간에 I try to keep my eyes open. 눈 뜨고 있으려고 애썼다. 제일 잘해야 되는데 왜 설명을 못하는지 설명을 잘하는데 니들이 못하는 거겠지. 아니, 진짜 재미도 없고 EBS 쌤이 훨씬 나아요. 난 다 재미없던데 혼자 얘기해 막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오, 나 설명 되게 잘해 막 이러면서 애들 다 알아들었을 거야. 맞아요 진짜. 수업한 지 20분이면 걔네는 어때? 과학생 잘하시지 그치? 그치 애들 이상한 거지? 이제 과학쌤 어때? 한 쌤은 재밌는데 한 쌤은 말만 하면은 10분 안에 애들이 다 자요. 입에서 막 소 뭐야 수면제가 발사된다. 그 쌤 애들이 그 쌤 보고 수면제래요. 지들이 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동명사의 관용표. 오케이. 이라고 쓰고 뭐 들어있는 뭐 ing 들어있는 수거 좀 기억들 나십니까? ing 들어있는 수고 한번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보자. 밑에 보지 말고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doing. 무슨 뜻이었는데 look forward to doing. 그렇죠. look forward to doing. 기대하다. 같은 표현은 can't wait to do. 어, 이거 do라고 썼는데 doing인데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전부 다 expect a to do죠. expect a to do의 구조도 쓰이지만 expect to do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doing, can't wait to do, expect to do. 다 알고 있죠? 그쵸?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그래서 뭐라고요? 동이야? expect to do. 어, expect to do 또. 일로 와. 아.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Look forward to. 기대 표현하기. 됐습니까? 네. 오케이. 또 뭐가 기억나십니까? Be used to doing. 익숙해지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used는 뭐의 뜻이다? 익숙해진. 익숙해진.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졌다. 됐습니까? Be used to doing. 또 뭐가 기억납니까? Feel like. Feel like. 일단 뭐라고? Feel like. Feel like doing. 오, feel like doing. Feel like doing은 뭔 뜻이었어? 뭐뭐 하고 싶어.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want to do. 뭐뭐 하고 싶다. 그렇죠. 뭐 같은 기분 난다. 뭐 할 것, 하고 싶은 것 같은 기분 든다. 됐습니까? Feel like doing, want to do. 됐습니까? Feel like doing, want to do. 그렇죠? 다음에 뭐 일단 뭐 친구한테 전화하는데 똥 싸고 있어서 바빠. 그렇죠? BBG 똥 싸는 중 하면 되겠죠. BBG doing. 됐습니까? doing 하느라 바쁘다. 됐습니까? BBG doing. 보통 한 8시쯤 뭐 하느라 바쁘세요? 아침에? 아침 8시에 뭐 하느라 바쁘세요? 8시에 학교 가는데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는. 아,
자느라 바빴죠. I was busy sleeping. 이번 주에 학교 가요? 네. 다음 주는? 안 가요. 아 좋네. 이번 주 학교 가요? 다 2학년은 다 똑같나? 다 네, 이번 주 학교 가요. 2학년은 다 그래요? 다음 주까지 가요. 어? 2주 가고 한주 쉬고. 니들은? 1주? 2주 2주? 매일 가세요. 아 계속 가? 아 역시 멋있다 니네 학교. 역시 우리 학교 역시 달라. 에휴 나중에 생긴. 제발 저희는 1주 가고. 부러워 애들? 애들 부러워. 하나. 속마음 말한 것뿐이야 쟤는. 아 속마음 말했어? 비비지니.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애들이 되게 맨날 책이 없어요. 애들이 맨날 다 책이 없어. 오케이. 또 뭐 어떤 수고가 있었나요 또? 고쇼핑 고두잉. 아 고두잉. 어, 네. 뭐 하러 가다? 고쇼핑 고피싱 고스위밍 고 또 뭐가 있었나요? 어? It's no use. 아, it's no use crying. 그렇죠. 아, 울어봤자 소용없다. 소용없다. It's no use doing. 해봤자 소용없어.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 It's no use. 또 있나요?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선생님은 이제 머리에 한 개가 와서. 8개 있다고요? 몰라? 몰라요? 또 뭐가 How about doing? 뭐 이건 빼라 그랬고 이건 뭔 수고냐 그러면서. 아,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또 뭐 있을까요? 이제 문제나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에 1번 준비됐죠? 네. 2번도 준비됐나요? 네. 인비테이션 카드가 뭐예요? 초대장. 초대장이죠. 네. 오케이. 아 그게 빠졌구나. 여기 3번에 보니까 그게 빠졌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3번도 준비해서 1번에 3번도. 네. 오케이. 그럼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에 1번.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그렇죠.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는 뭔 소리예요? 나는 너를 보고 는 것을 향해 쳐다보고 있는 중이니까 너 만나기를 기대한다. 오케이. 그래서 I am expecting to see you. I can't wait to see you. Can't wait to see you. 그러니까 I can't wait to see you. Can't wait to do. 기대 표현. I am expecting to see you. Expect to do. 그러니까 I am expecting to see you. 됐습니까? 네. 그 다음 2번 준비됐죠? 네. 2번 가볼까요? He is busy writing the invitation cards. 그렇죠. He is busy writing the invitation cards. 뭐 writing, 뭐 이 빼고 아예 하면 되죠. 그래서 그는 뭐 하느라 비지하다? 쓰느라 바쁘다. 됐습니까? Be busy doing writing the invitation cards 하느라 비지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3번 가볼까요? I don't want to spend my time doing nothing. 그렇죠. I don't want to spend my time doing nothing. 그래서 spend A doing. 뭔 소리야? doing 하는데 A를 쓰다, 소모하다. 그래서 I don't want to spend my time doing nothing의 뜻은 나는 원치 않죠? 네. 무엇을 원치 않아요? 소비하기를 원치 않죠. 네. 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spend my time doing noth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 보내고 싶지 않다. I don't want to spend my time doing nothing. Spend a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1번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준비됐나요? 네. 그럼 1번 가볼까요? Will you go shopping with me tomorrow? 됐습니까? Will you go shopping with me tomorrow? 쇼핑 P 한 번 더 쓰고요. 너 내일 나랑 같이 쇼핑 갈래? Will you? Will you go?
Will you, can you, would you, could you? 됐습니까? Okay. Are you going to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뭐 하기? 요청하기. 너 나랑 내일 같이 쇼핑하러 갈래? 뭐 제안하기, 요청하기. 4종 세트. 이제 4종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네. 알아듣죠.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Yes, no, is you asking your mom about this math problem 하면 되겠죠. 좋습니까? Is no is you asking your mom about this math problem. 좋습니까? 그래서 뭐 해봤자 뭐 한다? 너의 엄마한테 물어봤자 소용없다. 그렇죠. 엄마한테 물어봤자 소용없어. 됐습니까? ask가 근데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청하다. 요청하다, 청하다라는 뜻도 있죠. 엄마한테 요구해봤자 소용없어. 아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많이 해봤자 이제. 네. 그렇죠? 엄마가 결국은 사주지 않아. It's no use asking me 하면 되겠죠. 나한테 이렇게 울고 불고 asking 해봤자 소용없다. It's no use asking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그렇죠. 오늘 밤 외식하는 거 어때? How about doing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많죠. Let's eat out tonight이라든지 Why don't we eat out tonight? Shall we eat out tonight? 많았죠. 그 다음에 They couldn't help laughing at his funny face. 할 차례네요. 오케이. 자, 아까 전에 빠뜨렸던 거, 아까 전에 spend a doing 빼먹었고요. spend a doing. 그 다음에 뭐 빠뜨렸다? can't help doing. spend a doing은 doing 하느라 a를 쓰다고요. can't help doing은 뭐였더라? 할 수 없다. doing 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뭐 1번 They couldn't help laughing at his funny face.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Turkey. He's used to speaking in front of many people. 준비됐을 테니까 They부터 읽어볼까요? They? They couldn't help laughing at his funny face. 제 뜻은? 그들은 없었다. 그의 웃은 얼굴을 보고 말이죠. At his funny face의 뜻은 그의 웃긴 얼굴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의 웃긴 얼굴에 이러든지 그의 웃긴 얼굴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안 웃었단 말이죠. 아니요. 웃었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Turkey. 나는 터키에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진행형이죠. 기대하고 있어. 넌 터키 방문을 기대 중이야. I can't wait to visit Turkey. 그렇죠. 그때는 to visit입니다. I can't wait to visit Turkey. I am expecting to visit Turkey. I am expecting to visit Turkey. I can't wait to visit Turkey.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Turkey. 그 다음에 he's used to speaking in front of many people은 그는 어떻다? 그는 익숙해졌다. 오케이. 뭐에게 익숙해졌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be used to doing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이거 to speak 해놓고 이거 to visit 해놓고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네.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인 거 조심해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뭐 칼리부터 하겠습니다. 누구는? 아빠와 나는 언제? 오늘 밤 뭐 하러 갈 거다? 낚시하러 갈 것이다. 뭐 이거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가볼까요? My dad and I will go fishing tonight. Go doing 한번 해보란 말이죠. Go fishing. 다음 계속해서 4번에 2번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런 것을 뜨거운 것 마시는 것을 뭐 한다? 뭐 한다? 그럼 I want to drink 하면 되겠죠. I want to drink something hot. 근데 이거의 제목이 투부정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 뭐냐?
동명사인데 동명사 중에서도 그거니까 이거 말고 뭘 쓰란 말이야? I feel like drinking something hot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I feel like drinking. I want to drink. I feel like drinking. 그래서 자, 이 파트는 무슨 뭐 문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암기해야 될 것들이었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Be busy doing, go doing, is noise doing, spend day doing, can't have doing, feel like doing, be used to doing, look forward to doing 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네. 이동을 계속해서 조동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35일 남았으니까 43일 35일 이렇게 남았네요. 니들은 43일 35일 너는 할 거 많잖아. 그렇죠. 목요일 날에 말하기 평가 안 돼요. 어? 목요일 날에 말하기 평가 안 돼요. 화이팅. 네. 너 좀 일찍 와야 된다니까? 아니 엄마가 계속 나가 있어요. 얘기해볼까요? 엄마가 고모가에서 놀고 있는데 맨날. 일단 알겠습니다. 아, 저 그래 고모 가게 잘 돼? 그 엄마 바빠가지고 간다는데. 오케이. 엄마 막 늘 봐. 아빠도 도와줘야 돼. 아빠는 고모 도와줘. 아직 직원이 있대요. 아 그거 뭐지? 아빠는 직원이 곧 나간다는데 곧 갈 수도 있대요. 맞고 지금 직원이 한 명 또 나가 두 명 나간다. 다 같이 나간다 해가지고 엄마가 내일부터 다시 갈 수도 있다고. 자, can과 could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can, could. 일단 첫 번째 능력이죠. 가장 네. 먼저 생각나는 거. I can swim. 이런 것들. 나 수영할 수 있어. 그때는 뭐 대표적인 예로 뭐 하나씩 쓰면 되겠죠. 뭐 일단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조동사 한번 했으니까. 예, 이런 게 능력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I am able to swim.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뭐 여기 뒤에 뭐 10 years ago 이런 게 만약에 붙어 있다. 만약에 여기에 뭐 10 years ago 여기 나온 게 아니고 뭐 끝에 문장 끝에 10 years ago 이런 게 붙어 있다면 can이 뭐로 바뀐다? could로 바뀌겠죠. I could swim 되겠죠. I could swim 10 years ago. I was able to가 되겠죠. 마찬가지. I was able to swim. 과거 능력이니까 could를 써야 되겠죠. 시제일치 10 years ago when I was 3 이런 것들이죠. 내가 3살이었을 때 수영할 수 있었다는 I can swim when I was 3 하면 안 되겠죠. I could swim when I was 3 이런 거 가장 능력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이거죠. 자 이거는 몇 종 세트예요? 4종 세트죠. 4종 세트. 오, 얘는 능력이 아니고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요청. 요청이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건 be able to가 안 되죠. 그 다음에 It can rain tomorrow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뭡니까?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May. It may rain tomorrow. 가능성의 can도 있죠. It may rain tomorrow. It can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 Possibility. Request. Ability. Ability. Request. Possibility.
그 다음에 네 번째 permission이 있죠. permission. permission. 그래서 can I go home?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y I go home? permission이죠. 그래서 능력, 요청, 가능성, 허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찌끄러기 남은 것까지 하면 He can't be a spy는 뭐 뜻이에요? 그는 spy 일리가 없다. He can't be인데요? 그는 spy 일리가 없다. 그렇죠. 뭐뭐 일리가 없다 라는 뜻이죠. 이걸 보고 부정적 확신의 추측 뭐뭐 일리가 없다 라고 알아주세요. 뭐뭐 일리가 없다. 이걸 가지고 그는 스파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You can't smoke here. 이거 뭐예요? 금지죠. You must not smoke here 하고 비슷하. You can't speak here, smoke here. 그러니까 허가의 반대죠. 허가의 반대. You may not smoke here. 금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교재는 어떻게 되어있냐. Can, 능력, 허락, 요청, 가능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능력일 땐 be able to, 허락일 때 can I go home, may I go home 할 수 있다. 부정형은 can't, cannot 동사 원형 씁니다. 그래서 Anna can solve the problem. Anna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 능력이니까 이 경우에는 Anna is able to solve the problem이다.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I can't come to the party on Friday. 나는 뭐 할 수가 없다? 금요일 날 파티에 올 수가 없다. 그럼 무능력인가요? 아니요. 허락받지 못했다는 얘기하는 거죠. 허락 못 받았어. 엄마한테 뭐라 그랬을까? Can I go to the party on Friday?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Can I go to the party?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허락이죠.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Can I go to the party? 라고 그러는데 No! You can't!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뭐다? 허락이다. 그러니까 이건 허락이라 쓰지 말고 Can't이니까 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금지. 능력이 아니다. 그 다음에 You can watch TV after finishing your homework. 너는 숙제 끝낸 다음에 TV 봐도 돼 라고 허락하고 있죠. 그래도 돼. You may watch TV. You can watch TV. 엄마한테 뭐라 그랬을까? Can I watch TV? May I watch TV? 이렇게 물었겠죠. May I watch TV? Yes, but You can watch TV after finishing your homework.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you hand me the pants case? 몇 종 세트? Can you hand me? 아, 저 4종 세트. 4종 세트죠. 요청. Can you hand me? Will you hand me? Would you hand me? Could you hand me? 이때 be able to로 바꿨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could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과거의 능력입니다. I could swim when I was three. 내가 세 살일 때 수영할 수 있었어.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could의 좀 다른 의미로는 polite한 request를 할 때 쓴다. politely하게 request 할 때 뭔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할 때 You had a please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Can you give me a hand? 대신에 Could you give me a hand? 하면 좀 더 politely 하게 그치. In a polite way로 공손한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4종 세트란 말이죠. 이거 요청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A 문제는 일단 뭐 뭐냐?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중에 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make A with B가 보이는데, B에 이번에 make A with B가 보이는데, make A with B 한 뭐예요? make A with B. B로 A를 만든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거 make A with B 말고 여러분들 뭐 배운 적 있냐 하면 뭐 배웠는데? make A oftheon 이거랑? from 이런 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갑니다. 오케이. 어떨 때 make A of B고 어떨 때 make A from B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써 있는 거 B로 A를 만든다라는 표현할 때 썼던 것들입니다. 근데 어떨 때 of였고 어떨 때 from이었는지 수업했었으니까. 넌 제주도에서 수월을 보낼 수 있다. B 같은, 아, C 같은 경우에, 아, B하고 그렇고, C도 그렇고, B, C에서는 이제 이게 허락인지 요청인지 가능성인지 능력인지. 됐습니까? 허가인지, 요청인지, 가능성인지, 능력인지. 이런 것들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뭐가 허락해 주는 건지 해주세요 가는 건지 그럴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건지 그럴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지 구분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그냥 이제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도 생각해 두세요. 민원 중국어 말할 수 있고 네 공책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고 있고 뭐 그렇네요. 다음 포커스 25 will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커스 24의 제목은 뭐였어요? 포커스 24는 뭐하고 뭐 캔과 쿠드를 같이 하는데 왜 도대체 여기서 will과 우드를 같이 안 할까? 이제 우드를 딴 데다가 좀 설명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will과 would를 같이 여기다 설명해도 돼요. 됐습니까? 자, will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설명하면요. 예를 들어서 he said 'I will help you' 하고 똑같은 표현을 할 건데요. 아, he said 이라고 되어있네. He said that 이랬어. 자, 일단 뭐뭐뭐뭐 할 건데요. 이렇게 바꿀 건데. 자, 일단 위에 거 그가 뭐 했다 말했다 뭐라고 말한 거예요? I will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됐는데 이거 똑같은 표현이 뭐예요? 그는 말했다. 어, 그는 말했다. 어. 뭘 말했어요? 그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는 그가 날 도와줄 거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뚝딱뚝딱 좀 만져줘야 되겠는데 얘는 뭐가 될 거고? he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야 되고 당연히 would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 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야 돼? me. me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will이 이렇게 would로 변한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이렇게 CJ일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would는 기본적으로 will의 무슨 형태다? 과거 형태다. 그래서 이와 같이 CJ일치할 때 여기에 이렇게 will이 써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CJ일치해서 위반된 경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됐습니까? 네. would는 기본적으로 will의 과거형이다. 그런데 이거 이 챕터 이 전체적으로 할 때 이제 would가 무슨 뜻이 있다는 걸 할 거냐면 would가 무슨 뜻이 있다는 걸 할 거냐면 저 뒤에 마지막에 나와요. would가 무슨 뜻이 있다 이러면서 자 일단 will은 미래에 대한 예정. 미래 예정은 좀 그런데 예정이란 말을 지우고 미래의 사실. 미래의 사실. will은 미래의 사실. 난 내년에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에요? 15살이요. 15살. 그럼 내년에 몇 살 돼요? 16살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년에 16살이 된다는 건 미래의 사실이죠. 네. 그러면 I will be 16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I will be 16 next year. 난 내년에 16살 될 것이다. 그럼 미래 future fact죠. future fact. 미래의 사실을 will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나는 의사가 될 테다. I will be a doctor 이런 거. 이런 거 의지란 말이죠. I will be a doctor. 내가 널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이런 거. 됐습니까? 뭐뭐 할 테다. 뭐 의지 뭐뭐 할 테다 이런 거.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그러니까 미래 사실하고 의지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공통점은 다 언제 있을 일이다, 미래에 있을 일이다 라는 건 공통점이지만 그 다음에 요청, 뭐 Will you help me 부터 4종 세트 얘기하는 거죠. 4종 세트.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부장형은 will not, want로 쓴다. 그 얘기가 나오네. 예정이라 그러면 그렇잖아. 이거 예정이라고 하지 말고 future fact 미래 사실 will로 표현할 수 있다. My sister will be 10 years old next year. 내년에 10살 될 거야. 초이 동생 내년에 몇 살 돼? 모른다. 한참 생각해야 된다. 7살 돼요? 오케이. 완전 귀엽겠는데? 귀찮아 죽겠어 요새요. My sister will be 10 years old next year. 여러분들 10살, 아 여기 뭐야 다빈이 막내 동생 몇 살이야? 6살인데 7살이죠. 빠른이란 말이야? 빠른 없어졌다 니들. 그 11월 달에 태어났는데 1년을 더 먹고 한 살을 이제 첫 돌을 하니까. 아 음력으로 한단 말이야?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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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it. 뭔지 모르잖아. 음력으로 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 음력, 예, 뭐 양력하고 음력이 딱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My sister will be 10 years old next year. 내년에 10살 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이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 걸 보고 뭐라 한다? Future fact라고 한다.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또 어떤 표현이 가능한 거냐. 내가 이제 오늘 일기예보를 봤는데 일기예보 끝까지 들으면 마지막에 뭐 하는 시간하고 뭐 하는 시간?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알려주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6시 반에 해가 질 거란 얘기 들었으면 내가 뭐 6시에 뭐 6시쯤 됐을 때 일단 6시 반 되면 해 질 거야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Future Fact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느낌의 말들을 보고 미래 사실이라고 얘기한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will로 표현할 수 있고 will future fact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뭐 I will try my best.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뭐 선서 이런 거 있죠? 뭐 느낌? 선서? 뭐뭐 하겠습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뭐뭐 하겠습니다. 물을 아껴 쓰겠습니다. 말했잖아. 됐습니까? 선서의 느낌.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뭐 여러분도 이제는 전설이 돼버린 뭡니까 이거 체험학습? 그러고 와갖고 뭐 산사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촛불 켜고 이제 막 엄마 뭐 하잖아요. 엄마 이제 속 안 썩일게 말이고 설거지 제가 할게 말이고 개 코를 집에 와서 똑같은 거 하나 그런 거 맞습니까? 그 중에 오늘 있었다. 진짜 웃긴 게 막 파티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막 울고 왜 울어? 왜 울어? 공감이 안 돼? 엄마한테 내일 물건 왜 웃는 거야 이러면서 요청 사정이죠. Will you open the door? Would you have opened the door? Can you? Could you? 같은 것도 요청 사정 세트 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 They want to see the magic show this weekend. 뭐 그들은 이번 주말에는 magic show 안 볼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Will not은 뭐 고집이라고 볼 수도 있고 Will not은 고집 안 하려고 그래 뭐 이런 거 Stubbornness 이런 거의 느낌입니다. 어쨌든 안 볼 거라면 This weekend가 이번 주말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 Tomorrow 같은 그런 역할의 단어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사실 있죠. 미래 사실 같은 경우에 뭐로 바꿀 수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Be going to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My sister is going to be 10 years old next year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애들은 보니까 일단 의지하고 요청은 be going to가 안 돼요. 됐습니까? 얘들은 be going to로 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be going to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의지나 요청인데 are you going to open the door? 이건 안 됩니다. 또 미래 사실이라든지 또는 계획된 미래 이런 것들 그러니까 be going to는 future fact랑 뭐 be going to만 정리해보면 뭐랑 뭐 future fact랑 그 다음에 plan 이런 것들을 be going to로 미래 사실이나 계획 같은 것들을 be going to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지 뭐뭐 할 테다 이런 것들은 be going to로 어색해서 안 써요. 그 다음에 뭐 얘는 이제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문장 중간에 뚝 떼왔기 때문에 이게 뭐 계획을 얘기하는 건지 뭐 아니면은 뭐 의지를 얘기하는 건지 좀 알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도 뭐 I will try my best나 will you open the door 이 문장만 있어도 이게 의지인지 요청인지 딱 나와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계획인지 뭐 의지인지 안 하려고 막 떼쓴다라는 얘기인지 뭐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여기에 뭔지 이렇게 안 써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will의 축약형은 뭐 I'll, you will, he will, she will, it will, they will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would는 뭐 사종 세트 중에서 뭐 could you나 would you 같은 것들 could you나 would you는 좀 더 polite한 요구입니다. Will you pass me the salt? Can you pass me the salt? 보다는 would you, could you를 쓰면 좀 더 폴라이트한 표현이 된다. 정정한 요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맞게 써라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뭐 클래스메이트 알 거고 그래서 ABC 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미래 사실인지 의지인지 요청인지 그렇죠. 의지인지 요청인지 애매한지 됐습니까? 뭐 계획인지 뭐 계획도 포함시켜서 미래 사실 의지 요청 계획 중에 뭔지 의리처럼 보이네. 의지인데 의리 그 다음에 뭐 수가 나중에 너에게 그 선물을 줄 거야. 무슨 시제? 미래 시제. 어떻게 알았지? 나는 나의 아빠와 나 뭐야 무슨 시제? 미래 시제. 어우 똑똑하네. 어떻게 다 알지?
그 다음 메이와 마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이와 마이트. 일단 형태상으로 하면 마이트는 메이의 과거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뭐 May I help you 가 있고요. 그래서 뭐 허락 이라고 쓰면 되겠죠.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몇 종 세트였더라? 3종 세트. 그렇죠, 3종 세트였죠.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Can I help you? 됐습니까?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It may rain 또 사겠지 뭐. It may snow tomorrow. 그래서 얘는 뭐 possibility죠. It may snow tomorrow. 가능성이죠. 추측. 내일 눈이 내릴 수도 있어. 뭐 눈 올 확률 뭐 40% 뭐 50% 뭐 이렇다. 됐습니까? 4, 5, 60%. 근데 눈 올 확률 30% 되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원래 수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말하는 사람의 느낌입니다. It might snow tomorrow. 그래서 얘는 좀 더 약한 추측이란 말이죠. 약한 추측. 조금 자신감 떨어졌어. 이 자식 왜 아직도 안 와? 좀 있으면 한 30분 뒤면 올걸요? 확실해? 아니 올 수도 있고. 아니 왜 나한테 화내고 그래 나. 됐습니까? He may come after half an hour. 그는 30분 좀 후에 올 수 있습니다. He may come 했는데 확실해? 마찬 마이트로 바뀔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네. When will you hand in your homework?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그게 뭐 메이야 마이트야 슈드야 뭐야 헤드베러야 뭐야 수요일까지 내야 되는 헤드베러. 헤드베러지 그치. 가능해? 네 가능해요. 메이야? 아니 가능해요. 메인 것 같은데.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은 허락 또는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쓰고 메인앗은 뭐 추가형이 없죠. 메인앗은 추가형이 없다. You may take your umbrella with you.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에 You may take my umbrella with you도 되고 You can take my umbrella with you도 되고 You could take my umbrella with you도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 사람 이 앞에서 뭐라 그랬길래 May I take your umbrella with me?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May I take your umbrella with me? Can I take your umbrella with me? Could I take your umbrella with me? 몇 종 세트? 3종 세트. 내가 해도 될까? 3종 세트. 해주세요. 4종 세트. Can과 could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Mike may know how to play the game. This game. Mike가 뭐 할지도 모른다. 알지도 모른다. How to play this game. 무엇을 이 게임 하는 방법을. How to play this game은 마이크 쳐다봤습니까? 네.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 he can play this game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가 어떻게 이 게임 하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마이크 쳐다봤냐고 물어봤잖아.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바꿨습니다. Mike may know how he can play this game. Mike may know how to play this game. How to do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문을 바꿨을 수 있다. Lisa may not come to our meeting. 그래서 얘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안 올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하고 있죠.
리사는 our meeting에 안 올 수도 있어. 가능성 추측.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possibility 가능성 추측. 그 다음에 he might be in the classroom. he might be in the classroom. might가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낸다 했으니까 he might be in the classroom의 뜻은 그는 교실에 그는 교실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교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he may be in the classroom 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이 없는 그런 느낌. he may be in the classroom 보다는 좀 자신감이 없는 느낌.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 있을 수도 있지. 됐습니까? 아니면 학교 앞에 짜장면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건 학교 앞 짜장면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렇지. 됐습니까? 허락을 나타내는 May와 Can 둘 다 허락을 나타내지만 May는 May I? 뭐 이런 거 May I? Can I? 뭐 이런 것들 Could I? 중에서 May나 Could가 좀 더 격식을 갖춘 polite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 Well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well이 fill 뒤에 있는 well이니까 무슨 시겠어? 내가 잘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난 잘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갑을 끼고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I'm not feeling well. 아니요. 예. 그래서 well이 내가 이 뭐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라고 얘기해 줬었어. 맞습니까? 어쩌라고 뭐 이런 분위기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스윔수트 할 거고 뭐 왜 자꾸 나 도대체 무슨 알림인지 모르겠어 이거. 아 진짜 알림은 다 꺼버렸 거 그냥 몽땅 다 카톡도 안 하고 다 하는 거 모음하고 있어. 이거 앱만 그거 하면 되잖아요. 설정 들어가가지고 설정 들어가가지고 그래 알림 들어갔어. 아 그 앱만 알림을 켜버린잖아요. 그게 뭐가 울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도대체. 그 시간대로 나오잖아요. 최근 당근마켓이 40분 전에 나한테 알림 보냈대. 방금 울린 게 40분 전이야? 아니잖아. 알람 맞으신 거 아니에요? 그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왜 그런 짓을 할 것 같아? 내가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는 학교에 결석했을지도 모른다. 아우 앱센트 반갑죠? 네. 그렇죠. 그럼 반대말도 해야죠. 네. 시끄러 시끄러. 근데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비가 올지도 몰라. 제가 창문 열어 될까요? 뉴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가짜 뉴스일지도 몰라. 트럼프 당선! 말했어, 그치? 에이. 됐습니까? 날 같지도 않아. 그 다음에, 뭐, 시는 이제 그거죠. 뭔지 허락인지, 추측인지 해보란 얘기가 시죠. 그럼 제가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네가 틀렸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포커스 27이 마지막인가? 아니죠? 하나 더 있죠? 낫 들어갔을 때 아, 아니네. 네, 할 거 많이 남았는데 되게 좋아하네요. 자 포커스 27 머스트하고 해부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 그러니까 1학년 때 조동사 파트에서는 두 개로 나눠서 배웠던 겁니다. 내용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개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얘기하죠. 그래서 must가 무슨 뜻일 때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 그때 have to하고 같다. 그러면 다른 뜻도 있나 보지? 네.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일 때는 have to로 안 되죠.
He must be a spy. He must be hungry. 뭐 이런 거.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 때는 have to로 바꿔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must have to 하고 뭐 need to 하고 같다는 얘기 완성됐죠. 그러면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얘기할 때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must만의 다른 뭐 can은 could가 있죠. 그쵸? main은 might. main은 might가 있었고, 그쵸? will은 would가 있었고, shall은 should가 있겠죠. 그쵸? 근데 must는 없어. 그래서 이제 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had to do에 대한 얘기죠. had to do는 과거의 의무. 뭐 needed to do도 될 거야. needed to do 또는 had to do는 과거의 의무 표현 때 쓴다. had to do 또는 needed to do는 뭐뭐 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I must go there yesterday는 틀렸단 말이에요. 나 어제 거기 가야 했었어는 I had to go there yesterday. I needed to go there yesterday. 이거밖에 안 되지. must 가지고 과거에 뭘 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금지. 그렇죠. not 들어갔을 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네. 예, 여기까지 이거였고, 그 다음에 must not은 무슨 뜻이고? must not은 금지고. 해선 안 된다. 그렇죠. 해선 안 된다죠 이건. 네. have to do에 not 넣으면 뭐가 되죠? have to do에 not 넣으면? 불필요. 일단 형태는? don't have to. don't have to do죠. don't have to do. haven't는 haven't pp고요. don't have to do, didn't have to do, doesn't have to do 등의 식구들이 딸려 있습니다. 기본 형태 don't have to do. don't have to do는 무슨 뜻이다? 불필요를 얘기한다. 뭐 뭐 할 필요 없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같은 표현이 don't have to do하고 같은 표현은 don't don't need to do.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need not do입니다. need not do. need not do.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새로 배운 거예요. need not do.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need not 할 필요 없다. need not. 그렇기 때문에 need not to do가 안 돼. 그럼 need not to 할 때 주의사항, 내가 분명히 need not이 조동사라 그랬지. 네. 그러면 그녀는 거기 갈 필요가 없다는 she need not go ther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다가 s 쓰려고 용 쓰지 마세요. she need not go there. she need not go there. 그녀는 거기에 갈 필요 없다면 she need not go there. 그럼 이거랑 같은 표현은 뭐냐? She doesn't have to doesn't need to go there 하고 갔다고요. 이때 need는 본동사야. 근데 need not 이건 조동사, need not이란 조동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녀가 수영할 수 있다가 she can에다 s 붙이고 swim 이렇게 안 하잖아. 네. 그렇죠? 그니까 need not이 조동사니까 여기다가 s 붙이려고 s 지 마세요. she need not do야. she need not go there야. need not do야. need not do. 됐습니까? me not to가 아니고 need not do야. 됐습니까? she doesn't need to go there. she need not go there. 거기 갈 필요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존재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이네요. 됐습니까? 저 아까 전에 이제 have to에 not 넣으면 haven't to 하던데 그거는
현재 완료 시제 할 때 쓰는 거. 내가 그래서 이제 have to do 할 때 전에도 얘기했어. have to에 난 I have known 하면 I have known her 하면 뭐야? I have known her. 나는 그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여기다가 나는 그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른다 하고 싶으면 I haven't known her.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때 haven't야, haven't. have to do에 넣으면 don't have to do, doesn't have to do, didn't have to do야. 네. 너 거기 가야만 하니? Do you have to go there?지. Have you to go there? 아니야. Do you have to go there? Must you go there? 자, must, 강한 추측, 먼저 얘기했습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무일 때 그때 have to, need to로 바꿔 쓸 수 있다. 부정형은 must not은 금지다. He is tall with red hair. 예? Yeah? He is tall with red hair? 아, 여기 with은 무슨 뜻이에요? 머리 가지. 그렇죠. 그는 빨간 머리에 키가 크다라고 한 거죠. He tall with red hair. 빨간 머리인데다가 키도 커. He must be Jerry. 그는 젤리면 틀림없다. 젤리면 재밌겠다. 젤리네요. 있습니까? I must take this book back to the library. 나는 이 책을 도서관으로 반납해야만 한다. 의무죠. 해야만 한다. I have to take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때는 have to하고 같은 뜻이다. You must not lie to your friend. 넌 친구들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금지죠. 그 다음에 이제 have to 의무를 나타낼 때 must와 바꿀 수 있고 don't have to는 불필요다. You have to finish your report today.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그래서 이때 don't have to는 바꿀 수 있는 게 뭐라 했습니까? Don't need to do. Need not do. 그 다음에 need not do. Need not 동사원형 됐습니까? 네. Always to be for dark 어쩌고저쩌고 쌤은 화난 게 틀림없고는 너는 내가 일할 때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고 다음은 설거지 할 필요가 없고 좋겠다 씨. 그렇죠. 언니는 설거지 할 필요가 없다 난 설거지 해야 된다 그런 거. 그들은 승자를 결정해야만 되고 다음에 뭐 apologize 알죠? 네. 뭐 아폴로다 뭐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떠나야 한다. 그다음에 자는 아픈 게 틀림없다.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 쌤 매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맞나? 근데 선생님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래요. 근데 비행기는 치지 말래요.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연습해야지. Practice playing the piano. 근데 내일 해야 돼요. 전 망했어요.